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2021 KWSA KWISE 조인트 웹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있는 김정애라고 하고요. 오늘 6월에 진행되는 바이오사이언스 분야 웨비나의 모더레이터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웨비나에서 강의를 해주실 연자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성함은 서행란 박사님이시고, 서행란 박사님은 지금 현재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의 캔서 바이올로지 레벨의 패드로 계십니다. 서행란 박사님의 그 연구 이력을 조금 소개시켜드리면요. 박사님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하시고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파스텔의 연구소에서 포스닥 트레이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한국파스텔의 연구소의 캔서 바이올로지 랩을 이끌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는 캔서 간암을 대상으로 해서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 스크리닝 플랫폼을 개발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 단일 세포를 이용한 세포주 배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포를 함께 배양하는 그 멀티셀룰러 컬처 시스템을 2D와 3D에서 구축을 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스크리닝을 수행하는 연구를 하시는데요. 오늘 그 플랫폼 기술과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성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공지 안내를 좀 드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웹이나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질문하시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서영란 박사님 토기 끝난 후에 모두 취합해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영란 박사님 톡 이후에 육성으로 그 청중께서 직접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니 그 기회를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영란 박사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애 박사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이 이번 달부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원래 저희 팀이 캔서 바이올로지 리서치 레보레토리였는데요.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어드밴스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레보레토리 첨단 바이오 의학실로 이제 저희가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미국 캔서에서만 이제 국한적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연구 영역을 확장을 해서 리버 파이브로시스나 렁 파이브로시스 좀 이슈가 되는 질병까지도 아울러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 영역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본 세미나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의 신약 개발 인프라스트럭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더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리버 릴레이티드한 디지즈, 간과 관계된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신약 개발을 위한 저희의 노블 스트레티지는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코비드가 한참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먼저 선도하는 신약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아마 뭐 생공연 화염뿐만 아니라 정출연 기관 그리고 민간에서 있는 그제 한국의 제약 기업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K-POP, K-드라마, K-무비, K를 달고 있는 여러 이제 문화적인 컨텐츠는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혁신적인 K 신약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저희가 느끼고 있죠. 예, 저희가 사이언스를 도전함은 어쨌든 어떤 그 환우들의 글로벌 헬스에 대한 열망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서는 이 K 신약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 신약을 만드는
거기에 어떤 저희가 펀더멘털한 디딤돌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퍼스트 인 클래스를 한국 파스트를 연구소에서 만들겠다. 이건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상 2상, 3상까지 갔을 때그 경제적인 투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빠르게 K신약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도 물질을 만들어서 국내 제약사에 라이센싱 아웃함으로써 더 K신약이 만들어지는 것을 박차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파스텔의 연구소의 최강점은 2004년에 이제 설립이 되고 나서 이제 하이 스루풋,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이라는 것을 국내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루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96의 플레이트, 384웰 플레이트, 1536 플레이트, 지금은 쉽게 저희가 친숙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마이크로 플레이트가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1994년에 96의 플레이트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더 작게 대용량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마이크로 플레이트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대한 소개이고, 그리고 이제 3D의 이런 그 구조적인 조직과 같은 스페로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매트릭스를 코팅한 콜라겐 매트리젤 또는 하이드로겔 코팅된 다양한 마이크로 플레이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 플레이트가 개발된과 동시에 하이 스루풋 장비가 계속 개발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2005년부터 이제 하이 스루풋,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을 이제 국내에 도입을 하면서 퍼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을 개발을 하려면 어떤 스트래티지가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죠. 사실 제가 석사를 굉장히 늦게 들어갔어요. 2000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휴먼 개론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드러그블한 타깃들이 물밀듯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캔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온코진, 튜머 서프레스진 이런 그 어떤 암종의 특이적인 타깃에 대한 스터디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트레스팅하게 본 페이퍼가 파스텔의 연구소로 오게 됨으로써 이 네이처 리뷰 페이퍼가 굉장히 인트레스팅 했는데요. 타겟 베이스드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드럭 이제 어떤 제네릭이나 좀더 베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을 개발하는 데 이피션트하지만 퍼스트 인 클래스, 언맷 메디컬 니즈가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페노티픽 스크리닝이라는 게 훨씬 이피션트하다. 이게 2008년 리뷰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2010년에 여기에 입사를 하고 페노티픽 스크리닝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스루프 장비도 처음 접했는데, 저는 이게 신세계를 맛보게 된 것을 느꼈는데, 페노티픽 스크리닝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노티픽 스크리닝은 사실 질병을 시각화하는 것이 피노티픽 스크리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각화해서 이 질병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눈으로 가시화하는 게 피노티픽 스크리닝이고, 한국 파스텔의 연구소는 BSL2, 3 레벨의 간염병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대사질환과 암질환에 대한 질병 모델을 만들어서 이를 하이스루풋 스크리닝 시스템에 갖다 보여드린 마이크로 플레이트 시스템의 어세이를 디벨롭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HBV 간염 질환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디지즈 모델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모델을 하이스루프 장비에 어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IPK 내에 자체적으로 있는 화물 라이브러리 51만 종을 여기에 재빠르게 신속하게 어플라이를 함으로써 새로운 약물들을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일단 피노티픽 스크리닝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없는 약물, 타겟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질병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약물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타깃을 모른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이제 siRNA 스크리닝 등 여러 가지 메소돌로지로 저희가 스크리닝에서 찾은 약물들의 타겟을 찾아내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IPK 자체 내에 있는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그룹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신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이 이피션시 그리고 세이프한 드럭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저희 IPK를 메인 스트레치지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디지즈 모델을 저희에게 이제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 디지즈 모델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약을, 캔디데이트를 제안할 수 있고, 그리고 타겟을 또한 제안할 수 있으며, 이피션트한 약물까지, 선도 물질까지 저희가 개발을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저희는 발빠르게 국내에 있는 제약사의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강점인 피노티픽 스크리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최근에 혹시 셀페인팅이라는 워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싱글셀 세포를 피노티픽으로 스크리닝하는 메소돌로지입니다. 어떤 약물을 쳤을 때 가령 항암제가 이제 트리트가 됐을 때이 항암제가 뉴클레어스의 모양을 어브노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ER 스트레스를 주는 메소돌로지가 그러니까 패스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심하게 스트레스 파이버를 만들어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싱글셀 레벨에서 어떠한 다이나믹으로 세포의 모폴로지를 변화를 시키는지, 그래서 어떻게 안티캔서 이펙트를 띨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바로 이 피노티픽 스크리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피노티픽 스크리닝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세포가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혹시? 그래서 여기서는 호모지너스한 세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임상 선생님들과 디스커션을 많이 해봤을 때 어떤 질병을 가진 조직은 호모지너스한 스테이터스의 그 조직은 있을 수가 사실은 없죠. 염증이 있거나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세포가 있거나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헤테로지니시티를 띠고 있습니다. 정상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자, 요 그림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방금 저희가 현미경을 포커스를 해서 봤을 때는 호모지너스하구나, 이 세포에 약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랜드스케이프로 봤을 때는 한 가지 세포줄을 이렇게 저희가 시딩을 하더라도 마이크로 플레이트 한 외를 전체 스캔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헤테로지니시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물을 트리트를 했을 때이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어떤 세포가 이 약물에 반응을 하는가? 그 각각에 대해서 칼큘레이션을 이미지를 AI 기반으로 분석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이 약물이 어떤 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이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노티픽 스크리닝 시스템을 제가 이제 보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사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데들리 디지즈인 간암에 어플라이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암을 한국 파스텔의 연구소에서 왜 연구를 하느냐? 거기는 인펙션스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어택을 받으면서도 10년을 꿋꿋이 버티면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암은 폐암과 동시에 글로벌리 엄청나게 많은 사망률을 랭크를 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약이 없어요. 간암의 인시던트 레이트가 모털리티 레이트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암에 대한 약에 대한 이제 니즈가 굉장히 크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특히나 이 간암은
보시다시피 중국, 일본, 국내에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나미 서구향 암으로 또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유가 오베스티, 비만이 지방간으로 가면서 간암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간암은 동양인의 더 이제 인시던트 레이트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런칭을 하는 이러한 약물들이 코호트 스터디를 할때 동양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임상 트라이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라페니카 같은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가 국내 환자의 경우에는 10% 환자한테만 효과적이고 그 또한 또 엄청나게 사이드 이펙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연구가 되는 것은 이 솔라페닙이 런칭이 됐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파마스티컬 컴퍼니들이 이 솔라페닙의 기전을 따라서 약물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과연 간암은 이 싱글 타겟을 타겟으로 해서 극복이 될까? 최근에 이제 타겟 베이스트 항암제 개발에서 넘어가서 이뮤노온콜로지가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뮤노온콜로지, 간암에 잘 트리트를 했을 때 효과가 좋을까요? 지금 소라페니까 면역항암제가 컴비네이션으로 트라이얼이 되고 있고 란셋에도 보고가 돼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서바이벌 레이스를 인크리즈 시키고 있을까요? 효과가 그렇게 현재까지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트라이얼 하기에는 이 약물들이 너무 고가인 거죠. 이러한 한계를 이제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타겟도 찾아야 되겠지만 이 지방간과 염증과 파이브로시스 섬유화와 암이 섞여 있는 이 질환의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로먼트를 컨트롤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은 소라페닙에 대해서 듣지 않는 한국인들, 동양인들에 대해서 2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의 약물인 넥사바보다 훨씬 개선된 약물을 개발을 하자. 그리고 간암의 트리트를 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대부분이 재발이 되니까 재발 환자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찾고 재발 환자에 맞는 약물을 찾아보자. 그게 저희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의 전략은 너무 글로벌하니까 보시면 이제 정상적인 간에서 지방간에서 이렇게 간경화, 간경변까지 가서 이렇게 암이 만들어지는 이런 제너럴한 이 플로어에서 안티파이브로틱, 안티인플라메이토리 그리고 어떤 노블 타겟도 찾고 지방간에 대한 메타볼릭 디지즈 트리트먼트, 멀티플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플라이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첨단 바이오 의학 연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3D 모델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3년에 입사를 했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던 키워드는 캔서 스템셀이었습니다. 캔서 스템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종양줄기세포라고 하죠. 종양줄기세포가 하이라이트가 된 것은 이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할때이 캔서 스템셀이 아킬레스 힐로 컨시덜 됐기 때문입니다. 종양 조직에 기존에 이제 케모세라피틱 드럭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탁솔, 시스플라틴, 5FU, 독소루비신과 같은 이런 그 항암제를 트리트를 했을 때 캔서 세포는 잘 죽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있다. 그리고 그 세포가 나중에는 다시 튜머를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메타가 돼서 전이가 돼서 전이암까지 형성을 하더라. 그게 이제 캔서 스템셀 시오리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캔서를 죽이는 건 쉽지만 이 캔서 스템셀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파세르 연구소에서 캔서 스템셀을 죽이는 연구를 진행을 해보자. 이래서 저희가 이제 사노피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이니시에이션 했었습니다. 이 그림 제가 심혈을 기울인 그림인데 저희 국기도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제가 아까 그전 그림에서 보여드렸는데 페노티픽 스크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믹스트 파퓰레이션을 만들어 보자. 여기에는 노말 헤파토사이트도 있고 캔서도 있고 캔서 스템셀도 있는 믹스트 파퓰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트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 간이 어느 정도는 디톡시피케이션을 할수 있는 펑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암제가 들어가서 이 노말 헤파토사이트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게 되면 이 환자는 이 독성 때문에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말 헤파토사이트에는 데미지가 없으면서 캔서와 캔서 스템셀만 이렇게 도려내는 약물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스트레티지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려면 캔서와 캔서 스템셀과 노말 헤파토사이트를 서로 분리해서 구분할 수 있는 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캔서 스템셀 마커를 찾아내는 연구를 서울 아산병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샘플을 프라이머로 컬처를 해서 캐리터라이제이션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캔서 스템셀은 이렇게 non-adhesion한 캔서 스템셀 퍼미션 미디움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 같은 구조, 구상체를, 스페로이드를 만들 수 있는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로이드를 만들 수 있는 환자들이 어떤 스템셀 마커를 체계적으로 발현하는가, 저희가 모든 스템셀 마커를 스테이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스페로이드를 만드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CD133이라는 스페시픽한 캔서 스템셀 바이오마커를 이렇게 발현을 높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하이스프 스크리닝으로 이제 확인한 결과 CD133이란 바이오마커가 높을 때 기존 항암제에 엄청난 내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에다가 CD133 네가티브와 파지티브를 인젝션했을 때 보시면 CD133 파지티브가 이렇게 크게 암을 이니시에이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기초 연구를 저희가 퍼블리시를 하여 CD133 파지티브 세포가 캔서 스템셀 프로퍼티를 띈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리버 캔서 스템셀 스페로이드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였고요. 그때 막 물밀듯이 3D 컬처의 기술이 물밀듯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한게 이제 매트리젤 코티드 된 스페로이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면 메소돌로지가 달라지니까 그림도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피노티픽 스크리닝에서 확인합니다. 크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에프액틴 스테이닝을 보면 여기는 가는 실선으로 스테이닝이 돼 있는 게 보이는 반면에 이렇게 컬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린 다트로 구멍이 뻥뻥뻥뻥 스테이닝. 이게 앤티바디가 어그리게이션 된게 아니고 이게 이제 머처한 간 세포가 됐을 때 이렇게 바일 카널리큘러스 스트럭처를 만들면서 이제 담즙이나 알부민, 리버 릴레이티드 엔자임을 시크레이션할 수 있는 덕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템셀은 이머처하고 이렇게 컬처를 했으면 리버 펑션을 할수 있는 멀쩡한 폼의 스페로이드가 만들어지더라. 어머, 스페로이드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리구나. 이걸 저희가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스크리닝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처음 컨셉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노말 헤파토사이트와 캔서와 캔서 스템셀을 믹스트 컬처했다는 걸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세 가지 셀을 믹스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AFP가 그 건강 검진을 해도 간암 인디케이터 마커가 NF-AFP입니다. 그래서 간암 마커로 저희가 빨간색 AFP, 캔서 스템셀 마커를 저희가 CD133을 염색을 했고요. 그것들이 없는 세포는 뭘까?
FHM4는 노말 헤파토사이트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하늘색 그린 플로레센스를 입히게 됐죠. 보시면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기에 마커가 발현이 되지 않는 캔서 스템셀 마커가 발현하지 않는 곳에서 하늘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과 캔서와 캔서 스템셀을 피넘티픽 스크리닝에서 구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세이를 디벨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말 헤파토사이트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빨간 캔서와 노란 캔서 스템셀만 죽일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스크리닝을 RPK의 10만 종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저희가 굉장히 인스트레스팅한 약물을 찾게 됨으로써 본 약물을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의 라이센싱 아웃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받게 된 드럭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3D 기술의 컬처의 노하우를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익히고 나서 멀티셀러 투머 스페로이드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간암 타겟과 그리고 히트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본 PPT인데요. 아마 대장 내시경을 해도 용종이 이렇게 곰처럼 생긴 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침습화암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비고에서 튜머는 이렇게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비고에서 있는 이런 모양의 조직,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혈관도 뻗어 들어가 있고 이뮤세포도 들어가 있는 이런 곰과 같은 스페로이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멀티셀러 투머 스페로이드를 만들어 보자는 미션을 가지고 연구를 2015년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3D 컬처가 왜 중요할까? 한번 이제 아주 심플한 이론이지만 한번 강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D 모노리얼 컬처 시스템이 너무나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새로운 타겟도 찾아냈고 2000년대 초반, 2010년대까지 지금까지도 2D 모노리얼 컬처 시스템은 루틴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D로 개발이 된 약물이 임상에서 어프로브를 받는 게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98%에서 99%는 페일리어를 하게 됩니다. 물론 3D도 그렇게 높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D보다 3D 시스템이 임상을 미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랩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3D는 일단 2D는 세포가 플라스틱에 붙잖아요. 3D는 내추럴한 셀셀 인터랙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지올로지컬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약물이 페네트레이션이 되는 거나 뉴트리언트 페네트레이션, 옥시겐 페네트레이션 등을 약간 그나마 임상에 유사하게 바이올로직하게 미믹하기 때문에 저희는 3D 시스템을 미믹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한국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재생의학이죠, 재생의학. 그래서 오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가 막 이제 그때 한창 세미나가 많이 이제 됐었고, 그래서 오가노이드와 스페로이드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페로이드는 말은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면 구조고, 거기에 이제 오가노이드가 있고 스페로이드로 구분이 약간 이제 컨셉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가노이드는 스템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생의학에 멀티플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로이드는 셀라인을 뭉쳐서 어떤 컨디션에서 만들어내게 되지만, 스페로이드도 앞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그 오간의 기본적인 펑션은 미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타이피 컬처라고 하고, 이것은 드럭 스크리닝 또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적인 오가노이드의 이제 스마트한 선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목을 이 슬라이드는 Right Time, Right Place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팀이 그래서 2015년부터 만든 여러 가지 스페로이드가 있는데, 먼저 이제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을 위해서 퍼션트 드라이브드 튜머 스페로이드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산병원에서 공여된 이제 프라이머리 환자 샘플로 저희가 이제 스트로마이셀과 이렇게 믹스트 컬처를 함으로써 어떤 약이 이 환자한테는 더 효능적 효과가 있는지 이걸 이제 의사 선생님께 데이터를 들음으로써 이 환자한테는 이 약이 더잘 들을 수 있다는 어떤 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투모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캔서 스템셀 연구. 그리고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모델은 바로 멀티셀러 투머스페로이드 모델입니다. 이것은 이제 캔서와 캔서를 더욱 막강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로마이셀의 어떤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이 약물 반응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는 아주 심플한 데이터입니다. 그냥 3D 적어놓은 것은 허세블이라는 그냥 가남 세포주로 만든 스페로이드입니다. 또 LCSC는 리버 캔서 스템셀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리버 캔서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소라페닙과 독소루비신이 트리트됐을 때 전혀 약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이거나 단지 그냥 튜머 그로스를 약간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세포주로 만들어진 이 스페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약물이 잘 들어요. 캔서 스템셀이 내성이 있구나. 그러면 캔서 스템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스페로이드를 써야 되겠구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세포주로 만들어진 스페로이드. 이건 환자 유해물로 만들어진 스페로이드입니다. 약물을 트리트하면 엄청나게 여기서에서는 스페로이드가 데미지가 많이 받는 걸볼 수가 있지만 환자 샘플은 그 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환자 모델과 유사한 걸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멀티셀룰러 튜머 스페로이드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튜머로 만들어진 스페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항암제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티브한 반면 멀티셀룰러 튜머 스페로이드는 환자 샘플과 유사하게 환자 스페로이드와 유사하게 체강의 내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멀티셀룰러 튜머 스페로이드를 구성하는 어떤 기질 세포가 항암제 내성을 띠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간 조직의 특이적으로 있는 헤파틱 스텔라이트스의 별 성상세포입니다. 별 성상세포가 간암과 함께 인터랙션을 스페로이드에서 하게 되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띠게 됩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와 혈관 내피세포는 항암제의 내성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헤테로지니시티한 간암 조직에서 별 성상세포가 내성을 띠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부분 알게 됐죠. 이런 펀드멘털한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는 임상을 미믹하는 멀티셀룰러 튜머 스페로이드를 만들고자 했고, 파이널로 저희가 만든 스페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는 캔서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로마셀 기질 세포들은 각각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캔서로만 만들어진 스페로이드와 MCTS를 저희가 마이크로어레이에 어플라이를 해서 멀티셀룰러 튜머 스페로이드의 특이적인 진세트를 이제 환자 샘플과 비교했을 때 저희 MCTS가 환자 샘플과 굉장히 유사한 진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드럭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이 MCTS를 드럭 디스커버리에 어떻게 어플라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디케이터 마커를 만들기 위해서 소라페닉과 레고라페닉을 트리트를 해봤습니다. 스페로이드가 건강할 때 이렇게 생겼고요. 소라페닙을 트리트를 하게 되면 색깔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스페로이드 사이즈가 드라마티컬리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캔서 셀의 서바이벌을 나타내는 레드 인텐시티도
드라마틱하게 주는 것을 볼수 있죠. 저희는 이 소라페니카 레고라페닉보다 낮은 농도에서 세이프하게 이렇게 셀데스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을 찾기 위한 드럭 스크리닝을 셋업을 하게 됩니다. 자, 3D 컬처에서 가장 키 핵심, 그리고 약물 개발에서 가장 키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마이크로플레이트에 웰바이웰이 컨디션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스페로이드가 1개, 여기는 스페로이드가 2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약물의 반응성을 저희가 객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이피션시를 AI 컴퓨터가 캘큘레이션 하기 때문에 웰바이웰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점 찍어 놓은 게 뭐냐면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저희 스페로이드를 마이크로플레이트에 이렇게 하나의 스페로이드를 똑같은 크기로 구성으로 넣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저희가 성공적으로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을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제약사 삼진 제약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함으로써 지금 세계의 리드 컴파운드를 확보를 하였고 그 약물에 대한 스터디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은 약물들이 인비보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3D 환경이 패서 피지오로지컬한 그레디언트를 보여줄 수가 있고 내추럴한 셀셀 인터랙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드렸거든요. 사실 타겟을 굉장히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미닝풀한 새로운 캔서의 타겟을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것은 3D에서만 혹시 발굴이 되는 타겟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바이오 오류 기술 개발 사업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연구는 한국형 가남 스페로이드에서 특이적으로 발굴되는 가남 인자를 찾고 그 타겟을 베이스로 드럭 스크리닝을 진행하는 것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D 컬처, 3D 컬처한 이 환자 샘플에서 얻어진 시크리톤과 라이세이트를 프로테오믹스에 어플라이를 해봅니다. 참 신기했던 것이 3D에서 2D에서 이만큼 3D에서 이만큼 발견되는 것도 있었고요. 보다 인트레스팅한 것은 2D에서는 전혀 발견이 안 되다가 3D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미닝풀한 타겟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3D 스페시픽한 프로테인을 찾아냈고 그 3D 스페시픽한 타겟이 바로 이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아르기노숙시네이트 신세테이즈.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캔서 메타볼리즘 하시는 분들은. 이건 이제 아르기닌을 형성하는 데키 엔자임이 되는 이제 엔자임 효소인데 이것은 가남이 발전을 하면 이 ASS1 레벨이 훅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훅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타겟으로 발견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ASS1의 펑션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타겟은 솔비톨 디하이드로게네이즈입니다. 이건 더 인트레스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에서의 중요한 엔자임으로 원래는 당뇨병의 타깃이었습니다. 당뇨병의 그 폴리오 패스웨이의 타깃이 되는 엔자임인데 사실 당뇨와 간암과의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당뇨가 간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명확한 에비던스가 이 솔빗 그래서 이 SORD가 그 연결고리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 키가 되는 힌트가 아닐까 해서 지금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루코즈 릴레이티드 프로테인 GRP78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샥 프로테인의 일종으로 현재 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글로벌리 5개 제약회사가 지금 이 GLP-78을 타겟으로 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노티픽 스크린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겟, 간암에 대한 노블한 타겟도 찾아낼 수 있고 있으며 타겟 베이스드 어프로치도 피노타입 스크리닝과 함께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올해 퍼블리시된 내용인데요. 아마 P53은 여기 전공이 캔서가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튜머 서프레스지인데 P53이 대부분 이제 암 조직에서는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튜머의 이제 내성이나 항암제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여기에 ASS1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암에서 익스프레션이 이니비션이 돼 있는데요. 이걸 올려주게 되면 P53이 뮤테이션 돼 있더라도 간암 조직이 굉장히 항암제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지는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볼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ASS1을 업레귤레이션 시키는 약물에 대한 드럭 디스커버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세미나를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2019년에 저 런칭한 따끈따끈한 프로젝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랩 이름이 바뀌게 된그 계기도 바로 이 프로그램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가지게 된 것은 이 파이브로시스라는 질병 때문입니다. 자, 핫키워드를 한번 최근에 핫키워드를 볼까요? 가장 핫키워드는 아시다시피 코비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코비드 이전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던 이유가 이게 초미세먼지의 습격, 그리고 옥시 사태가 있으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가 있고요. 코비드가 있으면서 저희가 또 널버스하게 된 것은 이 핫키워드가 일본이 이제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게 된 거. 그리고 저를 항상 공격하고 있는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핫키워드고 이제 코비드 비만도 있죠. 이런 핫키워드가 다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코비드도 이제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코비드의 후유증이 폐 섬유화다. 그리고 옥시 사태와 초미세먼지의 문제도 폐 섬유화다. 원전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어디가 데미지를 받을 것인가? 체르노빌 원전 사태나 어떤 이런 일본의 일련의 그 이제 원폭 사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섬유화 질환이 굉장히 많고 비만이 되었을 때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 경화가 위험 수치가 높아지면서 간 섬유화. 최근에 이런 그 핫키워드와 관계된 질환이 대부분 이렇게 섬유화 질환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간 섬유화와 폐 섬유화에 관계된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런칭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간을 연구를 하던 팀이기 때문에 간 섬유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 섬유화. 최근에 저도 사실은 지방간이 약간 보인다는 건강검진 소견을 받았습니다. 살이 빼면 된다는데 그놈의 살은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약 40에서 5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약 10%가 이제 더 디벨롭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간이 딱딱해지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도 이 섬유화 질환에 대해서는 뭐 radiation induced pulmonary fibrosis, liver fibrosis, 이 파이브로시스 질병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으로 디지그네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사에서 봤을 때는 블루오션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후죽순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 최근에 임상사상에서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다 리피드 메타볼리즘에 관계된 타겟을 터치를 하거나 인플라메이션을 터치를 하거나 파이브로시스와 관계된 싱글 타겟을 쪽으로 이제 드럭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간 섬유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여기에서도 저희 스페로이드 모델을 어플라이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노말 헤파토사이트 또는 그냥 헤파토마 셀로 스페로이드를 만들면 스페로이드가 통증아. 근데 이제 기질세포와 같이 이제 코쿤처를 하게 되면 스페로이드가 그래서 파이페팅을 아무리 해도 이게 부스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캔서 세포가 시크리션하는 여러 사이토카인과 이런 그 염증성 물질들이 스트로마셀을 액티베이션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콜라겐과 같은 매트릭스들이 굉장히 많이 분화되고 이로 인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그래도 최근까지 가장 선도에 있었던 그 리버파이브로시스 개선 물질이 오베이티콜리게시드인데 오베이티콜리게시드를 트리트를 저희 스페로이드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희 스페로이드보다 크기가 이렇게 커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팅을 하면 잘 부서져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딱딱해진 조직을 느슨하게 좀 소프트하게 개선을 할수 있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베이티콜리게시드는 임상 산상에서 실패를 했지만 파이브로시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임상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IPK 라이브러리를 10만 종에 대한 스크리닝을 무사히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낸 약물들, 스페로이드를 기반으로 찾아낸 약물들이 리버파이브로시스 개선 효과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레디에이션 인듀스드 롱 파이브로시스를 개선하고 스킨 베슬 데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스크리닝으로 만들어진 도출한 약물들이 임상에서 여러 가지 파이브로시스 질환에 어플라이 할수 있구나. 아직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지만 코비드로 일어나는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에도 그 정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저희 기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자면 저희가 개발한 스페로이드 모델, 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스페로이드 모델로 항암제에 대한 드럭 디스커버리, 그리고 파이브로시스에 대한 드럭 디스커버리, 그리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신규 타겟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는 저희 한국 파스텔의 연구소, 저희 랩과 그리고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준 스크리닝 팀, 그리고 선도 물질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준 메디시널 케미스트리의 공동 연구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저희 스페로이드 모델이 임상과 유사한지를 이제 그 프루프 오브 컨셉에 도와주신 아산병원의 김강우 박사님, 그리고 롱 파이브로시스에 도움을 주신 원자력의학원의 이윤진 박사님, 그리고 동물 실험에 도와주신 K바이오의 박사님들과 최우성 박사님의 도움으로 이상과 같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소 두서없는 발표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인남 박사님, 감사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톡이어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천명진 박사님이 스페로이드를 멀티웰에 하나씩 넣는 방법에 대해서 그 설명 부탁하셨거든요. 오토매틱인 건지 아니면 다른 랩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건지 이런 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생공연에도 있을 텐데 셀 시딩하는 이제 오토매틱한 그 이제 셀 시딩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량화된 세포의 수를 각각의 웰에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대용량 약물 스크리닝은 사실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술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 이제 제약사들이나 연구소가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노하우를 저희만의 노하우가 아니고 다른 곳에도 이제 노하우를 이전을 함으로써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가남에서만 지금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게 다른 고형암이나 다른 그뭐 키드니든 다른 섬유화 질환에도 어플라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 랩에서만 한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 역량이 너무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희 노하우를 이제 사실 공유를 해서 함께 공동 연구를 IPK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으면 함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수준에서 그 아까 스페로이드를 만들었을 때 항암제 내성이 조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파이브로시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항암제 내성이라는 게 세포의 성격, 암세포의 성격이 바뀌어서 내성이 생긴 것과 그리고 그 주변이 약물 투과를 못하게 많이 인트랙션이 강해져서 투과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폴트 업테이크가 안 돼서 내성이 올라간 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어떤 방법론을 쓰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핵심을 딱 찔러주셨는데, 지금 저희 IPK 프로그램이 파이브로틱 드롭과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 하는 전략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에서는 독소루비신 같은 약물 같은 경우에 레드 플로레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튜머 스페로이드에 독소로비신을 치게 되면 약한 시간 내에 스페로이드 센터까지 약물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멀티셀룰러 튜머 스페로이드가 됐을 때는 약물이 겉표면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을 저희가 볼수 있었고요. 약 12시간이 지나야 이게 센터까지 페네트레이션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컨셉이 맞는 게, 일단 셀셀 인터랙션이 타이트해지고 플러그인과 같은 것들이 어큐뮬레이션이 되게 되면 약물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그러한 허들을 이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티파이브로틱 드러그로 이렇게 약간 느슨한 스페로이드를 만들고 거기에 항암제를 트리트를 하게 되면 더 효능이 있다는 것. 저희가 이제 프로프 오브 컨셉을 최근에 사이언티 리포트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 핵심은 스페로이드에 있는 캔서와 그냥 그 내추럴리 컬처가 된 캔서를 디소시에이션에서 그것이 마이크로레이든 어떤 시퀀스의 시퀀싱이든 이런 데 어플라이했을 때그 캔서 자체의 캐릭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할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겠죠.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웹이나 끝나고 박사님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아까 메타볼리즘 관련해서 세 가지 타겟 유전자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아 재밌는 걸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뭐이 히트들의 선정 근거가 뭐 어떤 근거로 하셨을까? 그러니까 발현 양의 차이일까? 뭐 이런 게좀 궁금해서요. 네. 여쭤볼게요. 제가 한정된 시간 속에 세미나를 하다 보니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프로테오믹스 어날리시스를 해서 3D에만 스페시픽하게 발현하게 되는 다트를 찾아서 그걸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한국인 간암 환자 샘플 100개를 저희가 간암 환자를에서부터 샘플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노말과 그러니까 캔서 환자의 주변 조직까지 함께 세트로 얻어서 100명의 한국인 암 환자의 오버롤 서바이브를 이 프로테인 익스프레션과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바가 있지만 한국형 간암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타겟들은 한국인에서 이제 그 암에 대한 오버롤 서바이브에 영향을 미치는 키 프로테인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그 강미정 님이 주셨는데, 간암 테스트 약물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물질 이외에 새롭게 개발되는 약물 테스트 협업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셨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약물들을 저희 시스템에 적용해서 검증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미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신약 개발이 되면 너무 행복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암이 어른만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기들도 걸리고, 그런 걸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예, 저희가 빨리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항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오디언스 있네요. 김동현 박사님께서 리버파이브로시스 올가노이드 모델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스크리닝을 위해서는 HTS 필요하겠는데 먼저 영양 때문에 올가노이드 모델을 밸리데이션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혹시 스탠다드로 쓸수 있는 모델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기존에 이제 파이브로시스에 대한 연구가 어떤 스트로마이셀의 몰포로지컬 체인지를 보는 게 이제 트렌드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2D에서 보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3D 모델을 지금 제안을 드렸고, 제안 주신 박사님께서 이제 어떤 저희 메소돌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고 이제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제 익히고 싶으시면 저한테 컨택을 하시면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맨 마지막 장을 안 보여드렸는데 제 이메일입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디스커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없으시면 아니, 저 질문 있는데요. 네, 하십시오. 전화로 지금 연결을 했는데, 제가 아마 늦게 들어와서 미스를 할 수도 있었는데, 스페로이드 만드실 때 코컬처를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셀타입을 넣어서. 네. 그랬을 때그 여러 가지 셀타입을 어떤 식으로 정하시고, 비율은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예. 임상 조직을 분석을 하게 되면 헤파틱 스텔라이트 셀은 조직에서 약 6%에서 12%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파이브로시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혈관 내핀 세포의 분포도 조직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정된 비율이 있습니다. 에버리지. 그래서 조직을 분석을 하고 스트로마 셀을 어느 정도의 레시오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 스페로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페로이드가 완벽하진 않아요. 이제 섬유화 질환에 대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EMT와 NDMT, 메센키말 트랜지션과 관계된 스트로마셀과의 코컬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이제 이뮨과 관계돼서 연구를 하기에는 이뮨과 관계된 세포는 현재까지는 어플라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크로페이지를 같이 여기에 코컬처 하는 것까지 저희가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더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대변이 됐을까요? 정확한 레시오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좀 네. 민감한 네.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세한 설명은 아마도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하시면 디스커션을 통해서 협업 보상 혹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논하실 것들 진척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서영란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